하시나요? 네, 두 개요. 네, 두 개요.
예, 안녕하십니까. 풍류입니다. 오늘은 빈박을 나왔고요. 화요일 날 왔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박지에 아무도 없고요. 너무 춥습니다. 뭐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또 없으면은 또 조용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는 좀 평일 날 오기를 잘했다고 잘한 것 같네요. 날씨도 따뜻하고요. 오늘 지금 뭐 서울은 영상 7도인가 그렇고 여기도 영상 5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대중교통 타고 오는데 좀 시간이 좀 뭐랄까 딜레이가 좀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차 편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많지가 않고 그래갖고 좀 힘들었는데. 한번온 것도 아니고 재작년인가 재작년도 왔어갖고 길은 알고 있어서 편해 왔는데 버스 텀이 너무 길어요. 대중교통 오기로는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버스 태워주신 버스가 다시 유턴해서 이제 나가고 계시네요. 지금 나가시는데 고맙게도 여기 입구까지 태워주시네요. 태워주시고 내일 나갈 때도 저기 입구에서 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께서는 고맙게도 원래는 한저 재작년에는 저 마을까지 한 4km인가 걸어갔었는데 올해는 기사님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태워주십니다. 일단 자리 정리 좀더 하고요. 좀 쉬다가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냥 위스키에다가 주전부리만 잠깐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는 길에 점심 겸 저녁으로 감자탕을 많이 먹어서 배는 안 고프니까 이거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배 사진 찍을 겸배 사진 찍을 겸 잠깐 나왔습니다. 바람은 없고요. 진짜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지금 제 텐트 빼고는 아무도 없네요. 저기 가로등 하나 불빛 보이고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구름이 많아서 오늘 별이 찍힐런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찍어보고 있으면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루 잘 쉬었다 갑니다. 버스가 몇 시간이 됐거든요. 부지런히 나가봐야 되는데 그 놓치면은 4시 아니 5시 10분인가 버스가 나가는 게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를 다시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